네, 안녕하세요. 이주환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인터뷰라는 걸 합니다. 지금 카메라도 이렇게 찍고 있는데 뒤에 사람이 무지하게 많거든요. 뒤에 무슨 BTS 무슨 굿즈샵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근데 제가 이렇게 찍고 있으니 사람들이 저를 이상하게 보네요. 지금 엄청 진짜 무슨 연예인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부끄럽습니다. 참. 커피 너무 뜨거운 걸 시켰어. 네, 지금 애니벅스에 도착을 했는데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애니벅스 프랩에서 영미 유학반 학생들 가르치면서 현재 웹툰 데뷔 준비 중인 이주환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그림 맨 처음에 접한 거는 사실 기억이 안 나요. 너무 어렸을 때여가지고 저는 기억 안 나는데 주변 어른들 말씀으로는 되게 어렸을 때 기어다녔을 때부터 그림을 그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외할머니 댁 가면은 그 그림들 제가 어렸을 때 그렸던 거 보여주고 하셨었는데 진짜 조그만 애가 크레파스 잡고 종이에다가 그림책 따라서 이렇게 끄적인 그림들 보여주곤 하셨었어요. 아마 외할머니 영향이었던 것 같은데 외할머니 취미가 그림 그리는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캔버스에다가 당신 스스로 그냥 유아 물감으로 풍경화나 꽃 그림이나 이런 거 그리는 거 좋아하셨었는데 애기니까 집안에만 있을 거잖아요. 그림 공부 정규 미술 교육 그러니까 학원이나 과외 이런 걸 물어보시는 거라면은 대학교 이전까지는 받아본 적이 없어요. 애니메이션이나 만화나 그림 제대로 그리는 법 기본기나 이런 거는 대학교 들어가서 제대로 배우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림을 그려야 되겠다는 생각은 그냥 항상 디폴트였고 항상 일상이었었고 그래서 초등학교 때 그때 처음으로 만화를 그려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정규 미술 교육을 받은 적이 없었기 때문에 기본기가 없어서 그림 실력은 형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입학 때까지 거의 초등학교 그 좀 그림 잘 그리는 애 수준이었었어요. 그래서 뭐 그림을 잘 그리는 능력이나 스토리 능력보다도 뭐 굳이 제 재능을 누가 물어본다면은 그 두 개가 없는데도 재미를 느끼는 게 제 재능 아닐까 싶어요.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그 얘기는 엄청 많이 들었죠. 그냥 애들은 그냥 밤마다 한두 명씩 그림 그리는 애들, 만화 그리는 애들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엄청 신기하잖아요. 야, 주환이 만화 그린다. 야, 그림 엄청 잘 그린다. 나도 좀 그려줘. 너 만화가 할 거야? 막 하면서 막 물어보잖아요. 그런 애였었고 그리고 그때 만화 진짜 엄청 많이 그렸었어서 특히 애들 반 친구들 소재로 중학교 1학년 때 만화를 진짜 많이 그렸어요. 진짜 소위 요즘 말하는 병맛 만화를 한 달에 한 권씩 공책 갈아치우면서 그렸던 것 같아요. 그때 반 애들 3분의 1 정도 캐릭터로 만들어가지고 어벤져스 같은 팀을 막 만들어서 만화 그리고 그랬었었는데 그래서 애들이 되게 관심 많이 가져서 많이 봐줬었고 제 생각으로는 만화로서는 아마 제일 전성기 아니었나 그때가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화랑 애니메이션은 보통 애들 접했던 것만큼 접했던 것 같아요. 저가 뭐 특별히 뭐 일부러 더 많이 찾아보거나 그러진 않았고 투니버스 저희 세대는 다 알겠지만 투니버스 틀면 이제 뭐 이누야샤 보고 원피스 보고 뭐 그랬었고 자주 즐겨봤었고 그 다음에 그러고 보니까 2000년대 초반에 플래시 애니메이션 되게 유행했었어가지고 그때 또 플래시 애니메이션 인터넷을 찾아가지고 봤었고요. 만화 같은 경우는 일본 만화보다 저는 그 국산 명랑 만화나 아니면 학습 만화를 더 많이 접하고 더 즐겨봤던 것 같아요. 왠지는 모르겠는데 그게 좀 더 익숙했다고 해야 되나? 그게 좀 더 익숙했었고요. 그 이후에 디즈니나 픽사 쪽 관심 가지면서 그쪽 애니메이션도 많이 보게 됐고 영화도 많이 보고 네. 중학교 때 애니메이션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중학교 2학년 때 딱 그 생각을 굳혔었는데 2008년이었을 거예요 아마. 그때 이제 픽사에서 제 작품을 만들어 보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었어요. 그래서 북미 쪽에서 취업을 하려니까 북미 쪽 학교에서 공부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그래서 그쪽 학교를 알아보다가
저에게 가장 적절하게 맞았던 학교가 셰리던 칼리지였었어요. 언어가 아무래도 제일 힘들죠. 유학 생활에 있어서는 다른 나라에 가가지고 다른 나라 말로 뭐 에세이 쓰고 시험 보고 발표하고 이런 거 해야 되니까. 근데 제가 발표는 잘했어요. 언어가 익숙해져가지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때쯤에. 근데 에세이랑 책은 진짜 너무 어려워서, 이게 유학생들한테는 전공 공부보다 사실 교양이 더 어려워요. 그러니까 전공이라는 거는 애니메이션과니까 애니메이션 공부, 그림 공부인 건데, 이건 뭐 언어 능력이 필요한 게 아니니까 그냥 과제 해가지고 내면 되고 그러면 되거든요. 근데 교양은 말 그대로 이 졸업을 위해서 채워야 되는 그 수업들 있죠. 뭐 아예 전공이랑 상관없는, 뭐 예를 들어서 뭐 문학, 뭐 사회학, 뭐 역사, 뭐 수학, 과학 이런 거죠. 그거를 이제 4년 동안 10개를 채워가지고 내야 됐었어요. 근데 지금은 좀 쉬워졌죠, 쉐리더니. 저 때는 10개였는데 지금 줄어서 8개가 됐었는데, 그 교양 과목이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영어 공부 열심히 하십시오. 일단 미리 말씀드리면 이거 제가 100% 다 알지는 못해요. 왜냐면은 제가 현재 애니메이션 업계에 종사하는 것도 아니고, 과거에 일했었던 것도 북미 쪽에서 몇 년 전에 잠깐 동안 일했었기 때문에 당장 제가 알고 있는 게 많이 있진 않지만, 그래도 제가 한국 애니메이션에 아무래도 여기에 와가지고 그 하려고 하다 보니까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속 지켜보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의 입장으로서 현재 애니메이션 시장이 지난 10년 동안, 그러니까 저희 세대 어렸을 때, 그러니까 90년대 초반이나 2000년대 초반 이때에 비해서 질적으로 양적으로 훨씬 나아진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이게 당연히 일본이나 미국에다가 비교를 하면은 격차가 당연히 크게 나겠지만, 비교를 배제하고 보면은 지난 10년 동안 작품적으로도 TV 애니메이션 쪽에서도, 극장 애니메이션 쪽에서도,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도, 그 다음에 작품 완성도적으로도 질적으로 양적으로 훨씬 발전한 거는 맞는 것 같거든요. 여기서 그래서 강사 입장으로 얘기를 하면은, 제가 봤을 땐 거기에 아무래도 저희 한국 애니메이션 혹은 문화 콘텐츠의 가능성이 있지 않나? 왜냐면은 저희 다음 세대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국산 콘텐츠 그리고 해외 콘텐츠를 균형 있게 접하고 있고, 어렸을 때부터. 그리고 환경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정보를 되게 쉽게 습득할 수 있는 환경에서 애초에 나고 자라가지고 본인 스스로 뭔가를 스스로 배워서 스스로 발전시키는 능력이 되게 탁월해요. 그래서 요즘 학생들 보면 그림도 너무 잘 그리고 보면은 아이디어도 되게 독창적이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지금 저희 다음 이제 세대, 지금 어린 학생들이 나중에 이제 장래에 만들 작품들이 굉장히 기대가 되고, 물론 그 친구들이 이게 쭉쭉 잘 달릴 수 있게 아직은 이 도로가 조금 울퉁불퉁해요. 아직은 이 도로가 좀 울퉁불퉁한데 그거를 이제 그 친구들이 잘 달릴 수 있게 이렇게 다듬어주고 포장해주는 저희 세대의 목도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하죠. 물론 저희 윗세대 분들이 저희 위해서 그렇게 해주셨던 것처럼요. 네, 아까 뭐 말씀드렸다시피 당연히 지난 10년간 엄청나게 발전을 했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도 기대가 되고, 그 다음에 지금 한국에서 문화 컨텐츠 쪽으로 대세는 아무래도 역시 웹툰인 것 같아요. 네, 웹툰 산업에서 이제 애니메이션 쪽으로 발전하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기대된다고 말씀드렸던 학생들도 웹툰 가장 많이 보고, 그래서 이게 나중에 뻗어나갈 방향이 굉장히 기대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건 이유가 되게 간단한데, 그냥 고향에서 제 작품 만들고 싶어서 그래서 왔습니다. 뭐 후배를 양성해야겠다는 생각보다는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지만 남한테 도움이 되고 싶다는 그 마음이 있었고 지금도 있어요. 근데 왜냐면은 이게 창작이라는 게 뭐 작품을 한다는 게 물론 일이긴 하지만은 저에게 있어서는 남을 위한다기보다는 자신을 위해서 하는 일, 그 다음에 저는 약간 좀 어쨌든 일이긴 하죠. 좀 더 놀이 가깝게 생각하고 있고,
저를 위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남을 위해서 하는 일을 같이 해야 좀 이렇게 균형이 맞지 않을까, 그리고 스스로도 만족스럽지 않을까. 그래서 학생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알려주고 그다음에 학생들이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게 이런 길 같은 거 터주면서 도와주고 그런 일을 하고 싶었고, 그리고 그림 그리거나 뭐 글 쓰는 거 빼고는 가장 적성에 맞는 일인 것 같아서요. 아무래도 그 빼면은 가장 잘하는 일이기도 하고 좋아하는 일이기도 하고, 군대 있었을 때도 조교일 했었었는데 되게 안 어울리죠 저한테는. 근데 우연히 네 뭐라 왜 웃으세요? 우선적으로는 북미 쪽 학교들 포트폴리오 제작하는 거 도와주고 있고요. 학생과의 상담을 통해서 그 학생의 역량, 그다음에 진로, 특성 이런 거를 파악을 한 다음에 그 학생에게 필요한 거, 뭐 기본기면 기본기, 그다음에 스타일 찾는 거라면 스타일, 뭐 그런 식으로 학생에게 필요한 것과 그다음에 학생이 배우고 싶어하는 것을 가지고 커리큘럼을 학생마다 다 다르게 짜서 부여를 해주고, 그리고 돌아가면서 이렇게 봐주고 그런 식으로 일단 수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자유도 높게 진행하고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라이프 드로잉, 인체 기초, 배경 기초 이런 기초적인 부분하고 좀 더 심화로 들어가면 뭐 캐릭터 디자인, 스토리보드, 애니메이션 이렇게 봐주고 있고, 그 이외에도 뭐 수채화, 뭐 목판, 뭐 아크릴, 유화, 뭐 다양한 재료 사용법과 뭐 채색 이런 파인아트적인 부분도 커리큘럼에 포함해가지고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거 구상한 지 되게 오래된 작품인데 한국 들어와서 강사 일을 하면서 저 혼자서 이제 독립 애니메이션으로 차근차근 만들어 보려고 했던 작품이에요. 근데 여기서 면접을 봤었을 때 이제 지금 AB 엔터테인먼트 쪽에서 같이 애니메이션 만들어 보자. 그리고 그때 제가 안 그래도 스토리보드 하던 중이었어가지고 또 웹툰, 그 스토리부터 모아서 웹툰으로 한번 선보여보자 얘기를 해주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 제가 안 그래도 시나리오 쓰고 그 스토리보드 그리려고 하던 참이었어가지고 여기에서 지난 1년 동안 시나리오 처음부터 완결까지 다 퇴고를 했고, 그리고 지금 스토리보드 작업, 그러니까 괄호치고 웹툰 작업을 지금 절반 이상 지금 해놓은 상태입니다. 나중에 웹툰으로 나오면은 아마 연출이 조금 다를 거예요. 이게 통상적인 웹툰 연출이 아니고 영상 연출로 그린 스토리보드를 이렇게 스크롤로 쭉쭉쭉 나열한 상태이기 때문에 16:9로 그린 그 화면 영상 연출로 그린 스토리보드가 쭉쭉쭉 스크롤로 나열돼 있는 형태로 돼 있을 건데 그래서 아마 좀 다르실 것 같고요. 내용은 2007년 대한민국을 배경으로 해서 초등학생들이 세계 정복을 꿈꾸는데 그 학생들의 뭐 무시무시한 작전과 뭐 일상 뭐 그런 거를 보여주는 내용인데 이 세상에 이런저런 다양한 이야기거리와 뭐 제 생각을 담은 그런 작품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목은 초등학생들의 울트라한 세계정복협회 유레카라는 제목이고요. 내년 6월에 연재가 시작될 것 같고 초등학생들이 세계정복을 어떻게 하지? 이런 거에서 출발해가지고 그런 작전들에 대한 내용들도 있고 그 다음에 2007년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그때 초등학생들의 일상 모습도 이렇게 보여주면서 두 개가 이렇게 섞이면서 진행되는 그런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시간 나시면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 재밌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것저것 평소에 생각했던 거, 말하고 싶었던 거 말을 전하려고 하는데 뭐 힘내라 뭐 이런 뭐 상투적인 얘기보다 실용적인 얘기를 좀 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사실 그림이나 뭐 글 능력 이것도 당연히 중요한 거고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학교에서나 뭐 직장에서나 본인 스스로
시간 관리하고 그다음에 스케줄 스스로 짜서 관리하는 능력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점을 키워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본인 역량 파악이나 그리고 자기 스스로 이제 할 수 있는 능력 그런 게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이외에 뭐 경험에서 나온 얘기들을 뭐 몇 가지 하자면은 좀 더 창작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좀 더 나은 작품을 만들려면은 영화나 책을 많이 봐야겠더라고요 역시 만화과라고 해가지고 만화만 보거나 애니과라고 해서 애니만 보면은 안목이 좁아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책이랑 영화 많이 보시고 그 외에 작업을 할 때 저장 버튼을 수시로 눌러요 그리고 귀찮더라도 무조건 작품을 백업을 하길 바랍니다 이거는 진심입니다 무조건 저장 버튼 잘 누르고 백업 꼬박꼬박 하고 후회를 하고 싶지 않으면 그리고 주변 사람들 그러니까 뭐 같이 공부하는 학생들 같이 일하는 동료들한테 잘하십시오 이상입니다